3분 후에 최종 결정 마감 전략 들어가는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꿀팁은요. 의외로 그 메뉴 툴바 있죠.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.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. 요거 눌러주세요. 지금 메뉴에 있는 요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환경이 나오거든요. 여기서 메뉴 툴바로 가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저는 상품 차트를 넣고 싶어요. 여기 나왔죠? 0761번 요걸 누르셔서 이쪽으로 넘기시면 상품 차트가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. 어디 있을까요? 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요 맨 밑에 있거든요. 최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맨날 그렇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나만의 메뉴를 통해서 요 상품 차트를 여기다 집어넣고요. 저는 여기를 주식 툴바와 ELW 툴바와 선물 옵션 툴바가 있는데 여기 전 주식 툴바에 넣어놓은 거예요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차트들이나 관심 종목들 혹은 번호들, 메뉴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시 해 뵙겠습니다.